사마리아 여행님께서 오셨고요. 진단금이 큰 게 좋은 거예요? 수술비가 큰 게 좋은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네요. 진단금 개인적으로 어떤 거예요, 또? 저는 진단비가 좋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왜냐면 수술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 맞아요. 수술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. 네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위주로. 근데 이제 네. 진단비가 네. 또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진단비를 많이 넣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되신 분들은 서브로 수술비 좀 더 보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우리 그 H선보 전설해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수술비도 마찬가지. 근데 내질환 신장질환 수술비가 없죠. 네, 그게 단점이에요. 네. 그 가배체. 네, 네. 네. 없어요. 네. 네. 좀 없는 게 아쉽긴 하지. 하지만 네.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저희가 한번 지점장님한테 네네. 그리고 계속 관계자님한테 한번 건의를 좀 해볼게요. 좋은 수습이랑 질병 수습이 괜찮기 때문에 맞아요. 뭐 네.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. 네네. 네네. PMP님께서 여력이 되면 혼합으로 빵빵하게 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아, 납입력 되면 제가 저번에 수술비 보험도 그렇고 진단금 뭐 유사함 1억 5천만 원 만들기 아니면 뭐 수술비 3개 가입해서 용중 제거 시에 430만 원 많이 올려드렸어요. 그래서 네네. 그렇게 순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든지 보험은 많이 하면 솔직히 좋긴 하지만 욕심이에요. 맞아요. 안 걸리면 네. 무용지물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돈 없고 힘들면 보험은 지키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적당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최소한 유지할 수 있다. 그 정도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조금씩 살을 붙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.